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. 반영해서 이름 있는 점쟁이들. 마이크를 테스팅합니다. 네, 내경의 아들 진영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내경의 집이 몰락한 양반 집이고 또 아버지가 너는 벼슬에 들면 화를 입을 상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겠다라는 야망으로 궁에 들어가게 되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화를 입게 되는. 네. 아니요, 사실 저보다도 정석이 형이 좀 분위기 메이커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송강호 선배님하고 두 분이 이제 대화하는 걸 보고 있으면 뭔가 개그 프로에서 만담하듯이 정말 재밌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대사에 그 톤이나 억양들을 일반적으로 안 쓰는 것들을 벗어나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송강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 가지고 이제 논다 그러죠. 대사를 가지고 노세요. 그런 것들 그냥 선배님들 하나하나 이제 보고 있으면 저한테는 진짜 배움에 정말 큰 관상을 믿으세요? 아니요, 관상을 믿지는 않고요.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점을 보고 오셔가지고 21살 때인가 그랬었는데 당시에 너 25살에 되게 잘 된대 그랬었거든요. 지금 25시잖아요. 네, 점을 보고 오셔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그렇군요. 일단 내가 굉장히 머리빨이 심한 사람이구나 이런 건 알았고요. 한복도 되게 편했어요. 처음에 가석대기 같은 옷도 입고 나중에 이런 비단 옷도 입고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. 일단 항상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촬영할 때 아버지한테 딱이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이제 10대를 넘게 맞았는데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. 그만큼 되게 항상 긴장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더 기대도 많이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영화 관상에서는 첫 사극 도전답게 진영 역을 맡아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